와, 호로관이다, 호로관. 와, 손책 퇴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건을 향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송건 개 털린다. 네, 오늘은 이제 호로관을 한번 쳐볼 거예요. 호로관을 한번 칠 텐데. 마음껏 네, 날뛰어라! 결정적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성문을 제가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호로관 전투는 제가 직접 한번 전투 지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고! 실로 네, 진실되도다. 우리 보시오. 술주정뱅이 가세. 장비님과 전투가 기다리네. 우리 영악한 무사 시대는 말이오. 곽관님 그리고 이제 관우, 실천으로 옮겨야 과연 할 때요. 호로관을 함락할 수 있을 승리를 위해 것인지 건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로관은 여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호로관은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벽이 아직은 낮아요. 성벽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또 요새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문 개방을 해놓은 상태예요. 마이너스 500원을 주고 성문 개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전진 배치를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 이거 배치 안 되냐? 여기까지 밖에 배치가 안 되네. 뒤치기로 그럼 한번 갈까? 아, 뒤치기에 보내면 안될것 같아. 일단 보병대는, 아, 뒤치기 보낼 겁니다. 뒤치기 보낼 거고요. 네, 보병대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네, 기병대로 뒤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관님은 이제 보병대랑 좀 같이 계셔야 될것 같고요. 네, 뒤치기는 이제 장비님과 관홍님과 이제 습격 기병으로 갔다가 여기에 숨겨둔 다음에. 이거 사거리 안 나오나요, 요새? 여기다가 숨겨두겠습니다. 숨겨놨다가, 네, 뒤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이랑 불쏘시개는 그냥 여기다가 아무 데나 그냥 배치해주고요. 이거 나무 말뚝도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배치하겠습니다. 호로관 전투거든요, 호로관 전투. 1번 부대, 2번 부대, 장전. 적군의 관문을 파괴했다. 그렇죠. 가야 됩니다. 그냥 돌격이요. 다 필요 없어. 아, 다현장 노포도 있네요. 와, 뭐가 날라온다. 이거 불덩이가 날라온다, 불덩이. 일단 요새 벽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 아, 여긴 갈 수가 없네.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곽관님도 이제 같이 공격을 가시고, 공격을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창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 하나 폐주됐고요. 인명 대 극병. 이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장비님은 이제 뒤치기를 해서 여기 성문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다 열려 있으니까 여기를 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여기에 일단은 격돌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빨리 가보자. 그러면 빨리감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다현장 노포로 개뚝빡빡 거의 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불소식이라가지고 불공격이어서. 아, 왜 올로 가고 있냐고. 돌아오시고 좀 사기 회복하고 들어오세요. 다시. 네, 지금 한번 가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철각 급보병이 여기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철각 급보병을 피해서 저 공수대를 좀 우리 갖다 복병이 해보도록 발견되었다. 하겠습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네, 곽관님도 이제 들어가시지만 살짝만 빼주시고요. 곽관님 약해요. 빨리 가자, 아들아. 들어가라. 또 공성 병기를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이제 밀고 있는 거고요. 네, 공성 병기가 이제 딱 여기 도착을 했는데 딱 여기서 딱 문이 열리면서 공격!
자, 장비님 들어왔습니다. 장비님과 이제 간호님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것이다. 공격! 오케이, 화살 잘 쏘고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이제 너네들은 이제 들어와라. 가자. 네, 지금 다 공격하고 있고요. 괜찮고요. 다연자 노포 좀 공격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호위 건병이랑 맞짱을 뜨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야 돼. 뒤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뒤를 좀 노려가지고 공격을 해줘야지. 얘네 사기 다 깎이고 이제 우리 이제 보병대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빨리 이거 들어와줘야 됩니다. 보병대. 네, 이거는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새를. 오케이. 좋아. 야, 공병대 조져. 공병대 조져. 그렇지. 야, 얘랑 흑백방이랑 일단 싸우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상황 진짜 좋습니다. 지금 일단 얘 싸주고요. 계속 싸주시고. 일단 여기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해서 다연장 노포도 여기 있네요. 다연장 노포한테 계속 공격받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지금 계속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상황 좋아요. 지금 다 폐주 떴고요. 일단 철갑 그 보병은 아직 못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조절버리면 됩니다. 뒤치기를 해가지고. 아, 곽과장군 패했네요. 얘 약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사로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잠시 그냥 부상 상태로 한번 돌아갈 거예요. 야, 우리 장비님 화났다. 씨, 장비님이 살짝 빡이 쳤습니다. 자, 다 공격하자. 네, 철갑급 보병 공격해주시고 기병단 뒤치기 가자. 그 보병 이렇게 어두운데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든지. 아, 답이라. 그렇죠, 우리 장비님이 굉장히 셉니다. 이 돌격 능력치가 개 오지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죠. 이거 보병 거의 뭐 100명이 죽었습니다. 방금 뒤치기로 갔다가 다시 한번 더 공격 가자. 아, 우리 장비님과 간호님은 개쎄다고. 자, 다 뚫리고 있습니다. 일단 곽가님은 좀 쉬세요. 뒤로 가셔서. 네, 폐주 떴고요. 곽가님. 승리가 코앞이다. 네, 승리가 이제 코앞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철각 보병이 남았거든요. 철각 극 보병은 예, 이 보병대로 갔다가 조져야 됩니다. 이거 괜히 기병대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개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병단은 일단 좀 쉬고요. 졌어. 얘네들도 이제 궁수단도 네, 철각 극 보병을 좀 사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감기를 좀 할 거고요. 네, 상대 이제 장수가 없으니까. 와, 여기서 장판파 하시겠다 이거야?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나. 네, 격돌을 하는데 민병대 대 이제 철각 보병. 와, 소리 보소. 거의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사정없이 나는데 개쩔죠. 어, 이거는 가운데 뚫려 있거든요.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가자. 그런 다음에 뒤치기를 해가지고 빨리 좀 피해를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병대 급병 달려. 참마도 보병대고 호위 건병들 다 죽여버려. 아, 호로관이 이제 성문이 열리면은 제가 스파이를 이제 5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성문 여는 스파이를 좀 5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네, 성문이 열린 호로관은 호로관이 아니죠. 야, 빨리 뛰어야지. 뭐 하는 거야. 천마도 보병단 공격 가자. 네, 간홍님 그냥 공격 가세요. 가시고요. 다 우리 간호님이 돌격! 호위 검병 다 날아가죠. 이제 아군이 이제 도시 점령을 시작했고요. 다 가자! 이제 다 공격해! 공격해도 돼! 뒤치기 가자! 딱!
도저히 병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승리! 호로 관을 이렇게 딱 먹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승리 선언. 위태로운 승리이지만 우리 또 장비님 딱 보시면은 352킬을 또 기록하시면서 간옥님도 이제 131킬로 근데 곽가님은 개허접이었어요. 2킬밖에 못하셨습니다. 곽가님 개털렸죠 이번에. 연회를 준비해라. 일단 호로 관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적착지는 네, 조조의 호로 관을 장비가 드디어 호로 관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관문과 성벽, 요새와 관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1단계였어요. 1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 보였는데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은 진짜로 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네요. 네, 관문과 성벽이죠 지금. 네, 요새화 관문으로 들어가면 성벽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와 진짜 세집니다. 호위 건병이 늘어나고요. 철각 보병이 4마리가 되고 여기는 진짜로 그냥 장수 하나만 배치하고 다 궁병대로 둘러싸도 여기는 경막습니다. 호로관은 진짜 개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료님은 이제 여기서 총책 송건님을 좀 살려줘야 돼요. 가서 손권 아니고 손건이죠. 일단 여기는 이제 장패 포위를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은 여기 호로관을 먹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